이제는
주를 위해 노래.
내 모든 것들이네 이 세상에.
심령 주의 것이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리 성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도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모든 약한 것들, 어두운 것들, 우울함들을 다 찍어낼 수 있는 주의 강함을 힘입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아시는 그 여호와의 눈에 내가 발견되게 해 주옵소서. 포항 지역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삶의 터전을 잃고 황당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동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수능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기되어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수험생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내 맑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찬양, 경배와 정성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미인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그들은 누리고 또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서면 금세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은혜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금요 집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오리발을 내밀고 내 힘으로 산 듯이 그렇게 득이 양양 혹은 또 불평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내 사정을 알기는 하신 겁니까? 내가 그렇게 10년, 20년 오랫동안 기도한 내 문제 듣고는 계십니까? 확신이 흔들리면서 초조해집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맨날 우리와는 좀 더 다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매번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쉬는 동안에 이 자막이 나갔습니다만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칸 윙의 집 현관문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우리가 불러보았든지 불러보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르든 부르지 않든 또 어떤 무신론자가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오늘 우선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떡 일곱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실린 이 기적은 마태복음 15장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보다 마태는 좀 더 상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수를 마가는 약 4,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마태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라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했던 장소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대단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나 이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거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건 앞서 이 지역에서 마가복음 7장 끝부분을 보면 귀머거리와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치료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마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널리 널리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적을 보거나 또 전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의 고리를 1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라고 한 것은 오늘 모인 이 장정만 4천 명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모인 사람들인가를 그 앞에 사건과 연결시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이 예수님과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먹지 못하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형편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배가 고프고 시장할 텐데 또 돌아갈 길도 먼데 어떻게 할까? 그분이 아무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문제를 신앙으로 신앙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떡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넌지시 제자들에게 문제를 넘겼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번역으로 4절을 봐서는 원래 문장의 의도를 그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문장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주어나 중요한 단어들이 번역에서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이 광야에서 떡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장정만 4천 명인데 사흘을 못 먹어서 기갈이 들렸는데 아니 우리들 중에 누가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기적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정말 그분이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7장 끝부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불체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간격 없이 일어난 연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4천 명 넘는 사람을 이 광야에서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회의적으로 말하면서 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떡을 가지고 있느냐? 7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여기서 6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앉게 하시고 라는 동사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자리에 앉는다라는 건 또 다른 동사가 있어요. 헬라에 여기 말하는 동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대어 눕는다는 뜻입니다. 영화에서 유대인들 식사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기대어서 먹는. 주님이 앉으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앉으라고 말할 때 그 앉으라는 뜻이 아니라 음식을 먹기 위해 기대어 누우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의사 표현을 이런 모습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이후에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생선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들은 주신 떡과 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에 거두어졌다.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잘 알고 있던 그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루신 기적은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구니와 광주리는 다른 것입니다. 바구니는 조그마한 것이고 광주리는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쫓겨났다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광주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행한 이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가를 이 결과물이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그분이 베푸신 풍성함이 얼마나 넉넉하고 큰 것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신 것처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이고 일상적인 필요에도 대단히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목사도 가끔씩 잊어버리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영의 양식을 먹고 은혜 충만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렇지만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도 꼬르륵거리는 그들의 배고픈 소리를 그분은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결혼 문제, 내 아이의 진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사업에 어려운 것 정말 알고는 계실까? 좀 유치하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정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꼴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마틴 루터킹 목사가 어느 날 동료 흑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의 영이 당신의 삶 속을 파고들게 하십시오. 삶의 난관과 도전에 답하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란 배가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센 폭우와 무거운 바람 그리고 심장을 먹게 하는 포악한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깊고 강인한 신앙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몰아닥칠 절망과 패배에 대해 당신은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버린 드라마처럼
당신의 인생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긴장 가득한 골짜기를 벗어나 내면에 평화가 깃들어 있는 가운데서도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도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외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본문을 읽어드린,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대로 방황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장년이 되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음 같은 상황들.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늘 그러잖아요. 아니, 테니스 한 게임을 해서 그걸 4강, 8강 올라가는데도 숨이 넘어가잖아요. 고비가 수없이 많고 우연처럼 보이는 운이 따라야 되고 상대의 실수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심판까지도 약간 도와주는 듯하게 막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겹겹이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혼자 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요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통해,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더운데 와서 옷이 없어요. 겨울옷이. 그래서 아빠, 혹시 옷 있습니까? 라고 묻길래 내가 다섯 벌을 쫙 가져갔습니다. 입으려고 샀는가 뭐. 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두 개만 딱 고르고 세 개는 던지더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두 개 골라가는 게 내가 잘 입는 옷들이에요. 그래도 아빠는 아무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기적들은 모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더욱 이 부분은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능력, 권능, 기적 뭐 이런 이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유독 요한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여러분, 왜 이런 단어를 골라 사용하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단어 선택입니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인으로 그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치료하고 단순히 먹이고 단순히 주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떡 일곱 개와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켜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여전히 늘 문제와 또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도 빈들에 있던 이 3일 말씀 듣고 줄인 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4,000명을 먹이고도 광주리에 남기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세계 역사 어디를 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보고를 들어보면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건, 우리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건, 그저 영혼만 끌고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빈들에 은혜 받다가 배고프고 쪼르륵 소리 나면 그 소리 크게 듣고, 야 배고파서 얘들 집에 갈까? 다 고민하는 분이 그분이세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은 늘 오해를 해요. 아빠가 부당하게 한다고. 물론 그걸 깨닫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심각한 아이들은 꼭 자기 같은 아들을 만날 때쯤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를 하시죠. 그렇게 짜잔하고, 고집 센 사람은 더 고집 센 걸 붙여서 고집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현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삶의 자리 이곳에서 내가 그 주님을 누리고 또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빠 옷 없어요? 내가 다섯 벌을 가져갔잖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달려오지 않을 수 있지만 돌아보면 그게 훨씬 유익해요. 옷 두 벌 가져간 그 놈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의 고마움을 알까요? 아빠 못 입어서 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건강의 어려움, 인생의 진로, 수능의 부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아빠 옷 없어요 해도 다섯 벌을 들고 왔는데.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일보다 다 기적같은 일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모골이 송연해질 만큼 하나도 남김없이 한강을 건너면서 그저 혼자 말로 중얼거린 것까지 그분이 다 기억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이 광야에서 떡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한 상황이 여간 기막히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헌터가 쓴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라. 제가 원래 이 제목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 책에서 존 헌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갖 은사들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온 우주만물의 주인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그 어떤 일도
광야에 주린 4천 명을 먹이실 만큼 어떤 일도 가능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넉넉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삶에 기적 같은 은혜가 일상 속의 강처럼 흘러넘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힘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졸개를 동네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낙심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좋은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대요. 마귀가 며칠 돌아다니더니만 속히 왔습니다.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아이, 대장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십자가 마빵에 이마에 달고 다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경 끄십시오.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30일째 되는 날 20일이 넘어가니까 자기 믿음이 점점 여러분 40일 금식을 아무나 하나요? 20일이 지나니까 믿음이 점점 작아지더래요. 30일 다 되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 금식하는 것조차도 내가 인간적으로 한다는 걸 알고 그날 밤에 정말 배가 고파서 운 게 아니고 속 터져서 울었대요. 안타까워서 울었대요. 이 가짜 신앙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신앙이 안타까웠어. 여러분 내가 섬기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굳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육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료하시는 나는 의사라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셨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는 아멘하면서도 오늘 내가 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물음표를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 얘기를 다시 읽었어요. 오늘 찬양을 인도한 우리 지연자매가 이 학교를 나왔죠. 경남 거창 고등학교.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는 학교예요.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인성 교육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을 하려고 유학을 마치고 이분이 이제 꿈을 안고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학교가 큰 빚을 지고 있어서 부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1958년 어느 날인데 이분이 안 되니까 성경 찬송을 들고 담요를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미터 떨어진 웅안현 산마루의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이 땅에 정말 제대로 된 교육하려고 성원의 꿈을 안고 여기 왔는데 얼마 하지도 않아 이게 부도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3일 4일을 금식하며 매달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감동도 확신도.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히든 카드를 끄집어내 들고 윽박지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 이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마치면 서울 가서 동아일보 신문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협박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항의하듯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는지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무과에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는데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크리스천 한 사람이 수표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돈이 2050달러였는데 정확하게 그때
단위로 학교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인 교육의 산실인 이 학교는 계속 부도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그 후에 1971년에 또 한 번 이런 위기가 왔는데, 그때는 여러분 그 수정교회 가든그로브 처치 로버트 슐러로부터 22만 달러의 수표가 와서 오늘의 거창고등학교는 존재감을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참 극적이지만 여러분 제 삶에도 이런 극적인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도 화내실까 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같은 은혜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그저 우리끼리 관념 속의 신을 노래하면서 추억하듯이 신앙생활한다는 착각하는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예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모교회 가면 아무도 저보고 그런 이야기 못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을 기억하면 이렇게 합니다.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셨다. 사모님 지금도 기도 많이 안 하시거든요. 뭐 그때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뭐 박하수 사드리고 이런 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